지금 스위프트를 돌리고 있는 스마트로라는 탁스에서 나온 탁스 네오 ET 가장 신제품이죠. 나온 지 1년도 안 된 따끈따끈한 신제품으로 지금 시승 리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은 한 3주 정도 빌렸어요. 원래 제가 갖고 있던 스마트로라 말고 이 탁스 네오에다가 제 자전거를 걸어서 이틀 간격으로 마음 같아서 매일 하고 싶었지만, 이게 탁스 네오를 타다 보면 이쁜 게 다리 아래로 이렇게 LED 빛이 보여요. LED 빛이 보입니다. 이쁘죠? 진동이나 소음은 거의 완벽한 수준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거의 매트 그냥 아무거나 깔고 돌려도, 아파트에서 돌려도 상관없을 것 같고, 좀 두툼한 매트 깐다고 하면 새벽 심야 시간에도 별 문제 없이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시벨을 측정해봐야 알겠지만 네,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이 정도 가격대까지 올라오면 파워 저항값을 걸어주는 느낌은 정말 환상적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소리를, 진동을 느껴드릴 수는 없으니까 아쉬운데, 나무 판때기 위를 돌아갈 때는 포장이 안 된 도로, 이런 도로 갈 때는 탁스 네오만의 특유의 기술인 로드필 기능이 작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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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이게 소리가 아니라 진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 안장과 제 페달에 그 살짝 알지 못하는 그, 아 이거 포장도로가 아니라, 네, 지금은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런 느낌. 이게 로드필 기능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스위프트상에서 가고 있는 저 아바타와 저를 굉장히 동일시 시켜주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쳇바퀴를 돌리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진짜 저런 모래밭 햇길을 달리고 있구나, 약간 이런 느낌. 생각보다 재밌어요. 이게 요 기능 작동할 때마다 어이쿠 지금 포장도로가 끝났네, 포장도로 또 언제 나타나나. 실제로 재밌는 게 스위프트 내에서도 포장도로가 아닐 때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게 제가 100%로 로드필 기능을 켜놓으면 집이 울려요. 아 진짜 울려요. 약간 지진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거 사용을 할 때는 로드필 기능은 100%까지는 아니고, 제가 추천드리는 정도는 30%, 많으면 50% 정도로 타협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탁스 네오는 현재 화면에 보이는 스위프트 센서에 블루투스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가민에는 여기 밑에 불빛 나는 거 보이시죠? 아시오마 파워미터가 달려있습니다. 양발용이라서 이렇게 밸런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가미는 파워미터를 잡고, 탁스는 지금 스위프트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지금 220W, 224W, 여기 있는 와트랑 같으면 파워가 정확하다는 얘기겠죠. 물론 이제 이거를 ERG 모드로 하면 매우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제가 그거는 이따가 뒤쪽 영상에서 실험한 내용을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120W, 126W, 128, 129, 여기서도 130, 거의 같은 거 볼 수 있죠? 네, 이 탁스 네오급 정도 올라오시면 이 파워가 문제가 있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 참, 그리고 탁스 네오는 좌우로 기계가 기우뚱기우뚱 움직여요. 저래하면 띄워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처럼 살랑살랑 댄싱을 칠 때 굉장히 편해요. 기계가 이렇게 같이 움직여주니까 보다 밖에서 댄싱을 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들죠. 고고! 올인! 스위프트 내리막 구현 기능을 보여드릴게요. 마이너스 3%, 4% 내리막길이 시작됐죠? 그래서 제가 페달을 놓으면 아바타는 파워가 0W로 떨어지면 에어로드타지로 바꿨죠. 이때 포장하고 계속 둡니다. 이게 지금 내리막 구현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돌죠. 이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스타스 네오를 사용하시면 스위프트를 탈 때 보다 현실적으로 오르막, 내리막, 댄싱까지 실내 자전거에서 즐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참, 케이던스 말씀 안 드렸구나. 이 타스 네오 같이 스마트로라는 파워미터가 달려있다고 했잖아요. 파워 추산하는 방법이 토크에다가 케이던스를 곱해가지고 나오는 추정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케이던스를 추정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저 J프트에는 이 아시오마를 붙이지 않았어요. 지금 탁스 네오에서 나오는 케이던스 추정치를 보여주는 거고요. 자, 60 정도에 멈춰볼게요. 60으로 유지하고 있을 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케이던스 59, 58, 다시 59, 60. 똑같죠? 60.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케이던스 센서가 없더라도 이렇게 타스 네오 스마트 로라가 있다면 심박계 정도만 센서만 있으면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다 이용 가능한 거죠. 두꺼운 제일 두꺼운 거 찾아서 이거를 여기도 또 두꺼운 거 잘 찾고 두꺼운 게 맨 위로 오게 두꺼운 게 보여야 넣을 수 있으니까 라운딩을 다시 이렇게 넣으면 되겠다. 도착 완료됐고